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인데요. 코로나19에 잘 걸리는 혈액형이 따로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혈액형이 가장 코로나19에 많이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 기사에 따르면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이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5일 러시아 리아도브스티 통신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위생물학청 청장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혈장을 이용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크보르초바는 대다수 환자의 혈액형은 A형이다. O형과 B형 환자들이 2위를 차지하지만 A형 환자 수와는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AB형 환자는 아주 드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은 위생물학청 산하 연구소들의 자료는 물론 외국 문헌에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A형이 가장 흔한 혈액형인 사실과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밝혔습니다. 하루 전에는 러시아의 저명의사인 상원의원인 블라디미르 크루글리가 A형인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스크보르초바 청장은 혈장을 이용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선 환자와 혈장 제공자의 혈액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혈장은 혈액 중에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이 빠진 액체 성분으로 혈장 치료는 감염증을 극복해 항체가 생성된 환자의 혈장을 치료 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 면역력을 키우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혈할 때 보면 혈액 전체 전부를 할지 혈장만 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모스크바시는 앞서 지난달 초순부터 병원들에서 혈장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정리해보면 러시아에서는 A형인 사람이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걸렸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A형인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도 가장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한 비교해 본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 선진국 으로 인정받고 있는 또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것에 관한 해답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형인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O형, B형, AB형 모든 분들이 다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